스타벅스 코리아 직원들이 업무 부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이 대표의 공식 사과에도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달 28일 글로벌 스타벅스 50주년과 세계 커피의 날을 맞아 음료를 리유저블 컵에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이 막중한 업무 강도에 지친 매장 직원들은 사측의 업무 강도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올리고 오늘부터 서울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 트럭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타벅스 코리아 송호섭 대표는 직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준비 과정의 소홀함으로 업무의 과중함과 큰 부담을 드렸다. 신실한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는 이메일을 직접 보내 사태 진화에 나섰으나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는 17일부터 대규모 마케팅 행사인 프리퀀시 이벤트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하면서 일부 스타벅스 직원들은 말뿐인 사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노조가 없는 스타벅스에서 직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은 파트너 처우 개선과 과도한 마케팅 지향, 임금 구조 개선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